지금 일본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일본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시고 계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일본이 기독교가 전파된 지는 우리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꽤나 굵직굵직한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가끔가다 생겨나곤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분에게 하소연을 해요. 선생님, 제가 참 기독교 믿고 싶고 성경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딴 건 다 믿겠는데 기적을 못 믿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고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 오셨다 하고 죽어서 부활하여 승천했다 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떡하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성경이 가장 처음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나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적의 사건으로 성경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청년.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죠?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경은 기적으로 또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을 뺀다면 남는 것은 달랑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은 기적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에도 정말 놀라운 기적,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온 기적 중에 스케일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스케일이 이 사람이 개입이 된 것들 중에서는 태양과 달이 멈춰서는, 즉 지구의 자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춰버리신 것이죠. 놀라운 사건, 엄청난 사건, 이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이거 뭡니까?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 이걸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체험한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개의 질문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는가? 우린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싸웠던 여리고 전쟁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죠? 6일 동안은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면서 거대한 함성을 외쳐라, 그대로 그 말씀 행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정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인 아이성 전투, 말씀을 거역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어처구니 없이 패배하죠. 죄를 청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러자 승리를 주십니다. 기본 거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죠. 하나님 의중을 여쭙지를 않아요. 그냥 경험에 의거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조약을 맺습니다. 아차 싶었죠.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쟁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인근
5개국이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배신한 기브온을 이 멸절시켜버리자는 겁니다. 큰일 났죠. 기브온이 SOS를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사실은 안 해도 될 대리전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말씀을 근거로 하여 행동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앞서가시며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기적, 해와 달을 멈추는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승리를 체험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걸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근거해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변수가 치고 들어옵니까?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우린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의 뜻 안에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오.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이의 이야기죠.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늘 병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거리도 많습니다. 할 일은 많고 몸은 부실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영육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계속 아프고 병걸리고 고통이 찾아오면 이 영적으로도 다운이 돼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거의 그래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좌절과 낭만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기가 양자강에 돛담배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암초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암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요. 꿈에서 하나님, 나 좀 제발 암초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 순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꿈속에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 음성 이후에 갑자기요, 양자강이 수위가 훅 올라가면서 그 암초를 확 덮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는 어렵지 않게 암초에서 풀려나가지고 유유히 양자강을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꿈에 깼습니다. 무릎을 쳤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힘으로 능으로 애를 쓰고 이래도 저래도 내가 안 되지만, 병약한 육신 가지고 삶에 찌들어 내가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꿈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여러분, 이 꿈에서 주신 말씀과 꿈에서 일어난 일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1.1획도 변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 분명한 말씀, 생명이 넘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인생길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넘어져도, 환경이 좀 악화해도, 문제가 좀 내 삶에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 주님이 나와 그러므로 함께 하셔. 여러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면요, 이 말씀 자체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 교독을 할 때도 사회자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실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마스크 뒤에 숨지 마세요. 읽으세요 정말. 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활력이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 역사가 된다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이 읽는 것에 그냥 얹혀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라도 내가 읽으면서 거기 믿음을 실으세요.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해 주세요. 마치 대통령령이 딱 내려지면 아무도 피할 수 없이 그 대통령령에 의하여 시행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시가 되는 것,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말씀을 근거로 행동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지도를 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말씀, 이것으로 인도함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10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인생의 복잡하고 혼돈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선명한 지혜가 내게 임하여서 그 명철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또 전쟁터 같은 인생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나의 최선을 다하는가? 나의 최선 다하는가? 여기 우리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사실 불가능한 전쟁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아닙니다. 그냥 농사짓다, 밭일하다, 나팔 불면 다 모여가지고 몽둥이 들고 뛰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구성된 군대도 아닌 군대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비군 제도가 딱 조직되어 있고 그들은요 완전히 군 조직과 그들의 무기체계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차도 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지형지물을 너무나 손금 보듯이 빠삭알고 있습니다. 수백 년을 거기서 살아왔거든요.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런 가나안 족속들과 맞붙는 것은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하물며 다섯 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했으니 그 믿음의 여호수아조차도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거예요 지금. 벌벌벌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반복되는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역사하시는 문장들을 보셨을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밤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어떤 것이냐, 14절
우리 스크린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것을 다섯 번이나 이 짧은 구절들 가운데서 반복 반복 또 반복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박까지 막 그냥 퍼부어가지고 적군을 막 혼동에 빠뜨리시고 또 괴멸 직전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편하게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아이 뭐 이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건데 뭐 이거 이러면서 대충대충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뭐 저도 그렇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 군대 얘기 여자분들한테 재미없지만 행군을 합니다. 40km 행군 밤새는 거예요. 밤새. 그런데 평지를 가도 어려운데 40km 정도의 지금 거리를 행군을 밤새 했는데 그 행군의 지형이 어땠는가?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지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 빠지는 그러한 행군을 밤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은 한 가지, 기습작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겠다 약속 주셨는데 무슨 기습작전 필요합니까? 기습작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승리는 주시지만 그 승리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최선을 다하자.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원어의 의미는 눈을 깜빡 한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은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야심한 밤에 40km를 그것도 어렵고 어려운 산악지대를 이스라엘이 건너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와가지고는 눈 한번 깜빡할 정도의 상황 속에서 확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기습작전에 완전히 허물어지는 가나안 사람들인 것이죠. 최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최선. 그 백성을 향한 승리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왜 우리가 나의 최선 다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과 성품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선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사하니까 영원한 상급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 은총만 생각하면서 일반 은총 세계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도외시하거나 대충대충 한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정말 일어날까요? 우리 신앙인격과 신앙 성품이 제대로 구비가 될까요? 영원한 상급이 그러한 느슨한 게으른 그러한 모습 속에 예비가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하나가 뭐냐면 그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뉴욕에. 뉴욕에 가시는 분들은 누구나 저 자유의 여신상을 봅니다. 이렇게. 미국 독립 100주년 때 그 프랑스 사람들이 저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배로 수송을 해가지고 선물을 준 것입니다. 바르톨디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들었는데 이게요 놀랍게도 굉장히 크거든요. 놀랍게도 육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너무 높아요. 안 보여요. 헬리콥터 타거나 겨우 보일까? 이 그 왕관 있지 않습니까? 자유여신 왕관. 그 속에 있는 이 머리카락, 그 왕관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근데 이 바르톨디가 안 보이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마저도 섬세하게 다 조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생각이 나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미켈란젤로 생각이 또 연결이 됐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의 그가 천지창조를 그림으로 벽화를 남기지 않습니까? 3년인가 걸리는 그 고통스러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 목뼈가 휘어지고 척추측만증이 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걸 그렇게 그리고 있으니 밑에서 바라보는 친구가 너무 안 된 겁니다. 여보게, 여기선 잘 보이지도 않아.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안 보여, 안 보여. 내려온 미켈란젤로가 친구에게 말을 했다죠. 밑에선 안 보여도 그리는 나는 알아.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받으실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야.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의 최선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최선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그걸 말씀을 해요. 너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이 골로새서 3장 23 일부 예배 때 말 안 했던 건데 해드릴까요 말까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문장에 어느 날 제 전도사 때 그때 이제 뭐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밤 9시 기도회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밤 9시 기도회 하려고 이렇게 딱 소예배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 쪽지를 붙여놨어요. 성도님이 거기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 전날하고 전전날 우리 교육자분들이 땡땡이를 쳤습니다. 빼먹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분이 거기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최선 다해 주세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교육자분들 하나님께 하듯 해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요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성령의 감동에 의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과 사역에 총평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뭡니까? 나의 에너지와 나의 정성과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액기스를 나는 다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렸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제와 같이 나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능한 일에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은 내가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가능한 일에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은 내가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최선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자, 세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적의 패잔병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 이쯤 하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섯 개 연합군 아닙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 패잔병들이 다시 규합하고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전쟁에 나온다면 길어지는 겁니다. 길어지는 거예요. 이 기세를 몰아서 완전히 이번에 끝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인간으로서는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중천 즉 정오의 태양을 잡아두셨다는 거예요. 잡아두셨다. 다시 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 자전의 속도를 하나님께서 늦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것, 그 속도를 아주 천천히 돌게 하셔가지고 24시간을 마치 48시간과 같은 길이로 늘려놓으셨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신 사건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의 기도,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빠들이 조금 섭섭한 말인데, 아빠에게는 돈 떨어졌을 때 전화하고 엄마에게는 위로받고 싶을 때 전화한다. 그러니까 아빠들한테는 이 자녀들이요 좀 일과 형식 그런 부분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저한테도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얼마 좀 주세요. 엄마한테는 시시콜콜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다 얘기하면서 막 서로 간에 위로하고 막 그러면서 아빠한테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로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부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늘 혹시 뻔하디 뻔한 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기도 드리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맨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맨날 그거 올려드리는 것 아닌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푸념하듯 내 푸념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그냥 이렇게 옮겨놓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물론 그런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만배 낫습니다. 또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기도들도 다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기도가 늘 그 차원에 머문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이 좀 그렇지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뭐 포르쉐 같은 고성능 스포츠카를 맨날 집 앞에 있는 마트 가는데 맨날 썼다, 집에 왔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독일의 아우토반에 가가지고 300km로 와 하면서 막 그냥 쾌속으로 달리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맨날 마트 갔다 왔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나 그냥 맨날 드리면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이런 말 남겼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이요, 이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평생 중국 선교하고 나서 액기스로 뽑아낸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OMF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OMF 선교회.
이 선교회는요 지금도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후원을 요청을 안 해요. 얼마 좀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치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처럼 기도로 올려드려요. 그런데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OMF 선교회의 대소사의 일들을 다 이루어주시면서 지금까지 정말 빛나는 선교회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좀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주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해와 달을 멈춰주시는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증기가 올라가는 만큼 비가 내리지요. 기도하는 만큼 응답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E.M. 바운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두꺼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라.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와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칠 때까지 기도하라.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히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2000년 전에 이러한 여호수아의 진정한 원형이 되시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일대 전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늘 자신을 위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분은 늘 근거하여 일을 하셨어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 다하여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심지어는 죄인들을 친구로 대해주시고 최선의 사역을 감당하시다 결국에는 그의 가장 최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저, 그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그 자신이 높이 뜬 의의 태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비춰주세요. 그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결박은 끊어집니다. 마귀 세력은 쫓겨나갑니다. 다 무력화되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그분의 찬란한 빛이 천국을 영원히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하여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